여러 가지 보고서 있으니까요. 볼 수 있는 것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구체적이고 선생님들한테 도움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르죠? 네. 먼저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활용 수업 연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봤더니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활용 수업이 안 되고 있으면은 그 대안으로서 연구대회, 연구대회라고 있습니다. 교육정보 연구대회라고 교육부하고 행복교육을 모아하는 선생님들 성원한 연구대회가 있어요. 그 안에 한 부가가 소프트웨어 공부가 있거든요. 소프트웨어를 뭐 만들거나 그것을 수업에 적용해가지고 선생님들 그것을 발표하는 일종의 수업 연구죠. 네, 그것이 있는데 이걸 좀 참고하면 어떨까. 지금 연구도 제대로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연구대회가 이제 소프트웨어 활용 수업 연구에 주는 시사점이 뭔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과제는 뭔가. 시사점 뭔가. 시사점 과제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 질문이죠. 방금 전에 질문이 있는. 네, 저도 질문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보았냐. 3년간의 등재 학술지 리스가나 뭐 다른 거에 대해 고생했는데요. 소프트웨어 하면 또 띄었을 때 여기다가 소프트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소등등 합격을 관련한 논문들 다 봤어요. 3년간. 그리고 교육공학 관련해서 메이저 있잖아요. 교육공학계 뭐 도전 미디어계 그 몇 개를 또 추려가지고 각각 들어가가지고 목차까지 다 봤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활용 수업 관련 연구는 5개밖에 없었다. 그 중에 수업 정해온 것은 하나의 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참한 현실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4개 학회죠. 네, 4개 학회가 있고 각각의 이제 연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쪽에 예, 이거 없어요. 아,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보시면은 그 파란색으로 한 연구가 이제 좀 수업을 좀 수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고요. 밑에 약간 회색빛 나는 것은 그냥 인식하고 그냥 개발한 연구입니다. 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수업 자체에 대해서 연구는 세 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맨 위에 거는 뭐 개발 중심이란 물론 수업 적용은 개발 중심이었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감상문 분석 물론 중요하죠. 감상문 분석.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수업 연구 제대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박재순 외에 이 연구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학술지에 게재된 것을 중심으로 한 연구. 이제 그 말고 석사 논문, 뭐 발표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걸 일단 빼고서 한번 알아본 겁니다. 그럼 정보교육학회, 교육공학회, 컴퓨터공학회 3년간 없습니다. 제가 잘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발표는 있어요. 게재된 것이 없다는 거죠. 캐리스도 거의 없어요. 캐리스 그럼 어떻게 찾아봤냐? 제가 그 캐리스 목차, 연구 목차를 다 정리했거든요. 거기서 목차를 다 쳐가지고 소프트웨어에 관련해서 검색해 봤는데 거의 하나? 수업에 적용한 것은 거의 하나.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그런 건 많이 있는데 수업에 적용해가지고 연구한 것은 그렇게 캐리스도 거의 없다. 그러면은 참 우리나라가 수업 연구를 참 선생님들하고 연구자들이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또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은 교육공학학회라든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초중등이 거의 없어요. 거의 고등이 70-80%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수업을 관련된 것은 또 그 중에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초중등에 대해서는 10% 20%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수업에 대한 연구는 교육공학뿐만 아니라 교육학 모든 학술지에서 되게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아마 100개 중에 하나 그 정도가 지금 제가 보면 그 검토하는 결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수업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선생님들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학술지로 봤을 때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ICT 활용 수업 연구도 안 하고 소프트웨어 활용 수업 연구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업 연구 없이 정말 수업이 개선이 가능한가?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죠. 상당히 근데 뭐랄까요 시행착오라든가 아니면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전교성이라든가 떨어질 우려가 크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활용 수업 연구 없이 과연 우리나라 지금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이슈를 갖고 있는데 그게 과연 정착하고 지속 발전 가능할 것인가? 왜 그런가? 수업 연구 자체가 개재하기가 어려운가? 그런 이유도 있겠죠. 네, 선생님들이 한 연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개재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지원 못 받거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걸 저희 질문 여기서 일단 넘추고 그러면 이제 현재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 추진을 위해서 제가 아까 말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연구대회에서의 선생님들이 매년 내고 있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서 내거든요. 6개월 이상. 그리고 거기에 드시면은 인사 뭐랄까요 승진 점수도 받고 그리고 9개월 1등 같은 경우는 9개월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상당히 선생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신뢰를 기울이는 그 대회가 있어요. 수업 연구도 그야말로 수업에 적용한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학생들이 하는 거죠. 거기에서의 결과와 시사점을 참고하고 있는가, 참고할 것이 뭐가 있는가, 계속 제가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네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이걸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정보와 연구대 잠깐 설명드리면은, 그 중에 소프트웨어 문과가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 문과는 23년 전통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초중등 중심의 소프트웨어 활용 수업 연구를 23년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기록들이 다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이거 23년이라는 것은 15년 플러스 8년. 그래서 8년 이름 바꿔가지고 교육정보연구대회 교육용 소프트웨어 분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정보연구대회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초중등. 초중등 선생님이 하는 건데, 4개 분과가 있고, 그 중에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있죠. 수업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해서 그걸 적용해서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선 출품작 중에 40%가 탐험하는, 좀 PR을 하게 됐죠. 동영상까지 있습니다. 연구점수도 가요, 이게. 이게 인사점수가 들어가는 거죠. 승진할 때 도움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국외 연수 기회가 되고, 올해는 북유럽하고 호주, 둘 다 가는 게 아니라 한쪽을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그걸 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도 혹시 지금 올해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 내년이라도 준비해서 같이 해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수업, 아주 훌륭한 수업을 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학교를 컨택하고 지금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황인데요. 보시면은 46% 이게 뭐냐면은 총 이 연구대회 본선이에요. 예선이 아니라 본선. 본선은 1557건의 수상자가 있어요. 그 중에 46%가 소프트웨어 국가입니다. 715개의 소프트웨어 활용 수업 연구물이 지금 있는 거죠. 이게 보통 웬만한 뭐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블로그 정도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다고 할 수 있죠. 이 경향 보면은 초등이 중심입니다. 한계가 있고 중등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초등 연두색이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봤어요. 이게 지금 소프트웨어 분과입니다. 700 몇 개 되는 그거의 보고서에 제가 정리한 거예요. 보면은 수학하고 과학이 중심이에요. 이것이 오히려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의 중심은 그 아시겠지만 CT,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해가지고 논리적 사고력을 중심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에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서 보면 수학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거예요. 바로 그 CT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활용 분과의 수업 연구물이 지금 CT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에 시사한 점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시사점 등을 보기 전에 수업 연구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예, 수업 연구의 목적은 이렇게 되고요. 예, 수업 연구 영역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예, 넘어가겠습니다. 수업 연구가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지금 그 수업 연구, 그러니까 교육정보연구대에서 나온 것은 대부분 이 빨간색입니다. 주로 실천이고, 내부고, 양적이고, 6개월이고, 인지 중심이고, 학습 역량 중심이고, 교과 내용 중심이고, 개별이고, 일제 학습 중심이고, 수업 중심이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지금 언급드린 겁니다. 그리고 연구대회가 지금 준비하면서 선생님들 이렇게 연구대회만 좋겠어요 하고 그 말씀드리는 것이 있거든요. 조사한 보고서도 있고. 근데 그것이 소프트웨어 활용 수업 연구에도 참고가 될 거다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활용 수업 연구를 할 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세상이다. 그게 하나. 또 하나가 수업에서 너무 어렵다. 뭐 수학적인 사고력을 키우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두 번째. 세 번째. 좀 더 깊이 있게 그 깊이 있는 그 학습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세 가지가 있죠. 그런 건 각각 착각을 해서 하는데 대부분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은 소프트웨어 세상이다. 아니면 ICT 세상이다. 뭐 정보통신 기술 세상이다. 그래서 나는 소프트웨어 활용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건 조금 약하다는 거죠. 넘어가고요. 이 차관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관점들이 소프트웨어 활용 수업 연구에서도 참고되지 않을까. 이거 나중에 그 슬라이드쇼에 올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뒷부분이 중요한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뒷부분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활용이 주목받기 때문에 연구를 시작했다. 아니라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높아졌다? 흥미와 자기도적 확신이 높아졌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높아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왜 해서 어떤 높아진 애들 이만큼 높아진 애들 있고 떨어진 애들 있고 이만큼 높은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데 그걸 설명을 해줘야지 선생님들이 소프트웨어로 활용 수업을 할 때 참고된다는 거예요. A라는 앱을 썼더니 높아졌다 그렇게 결론 내리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활용 학생들이 비사용 학생들보다 통계적 유효가 높았다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높아졌는지 질문이 계속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예, ICT를 활용해서 쪽지 기능을 활용해서 S폭습을 해가지고 뭐 디지털 것을 활용해서 사이버 학습을 해서 높아졌다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통증이 있는 걸 찾고 그래서 애들이 다 어땠는데 그 과정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걸 설명을 해야지 선생님들이 참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참고 안 되죠. 통증이는 쓴다고 다 어떤 문명이 쓰는지 알아야지 그걸 그게 참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연구대회를 통한 소프트웨어 수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참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이 이런 걸 많이 나와요.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 평가 및 입시 방식 변형한다. 뭐 수업 연구 및 시스템 지원 필요하다. 거기서 그런 제언 하지 그런 제언이 중요한 건 아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선생님들도 도움이 되세요? 다 알고 있고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개발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시려면은 구체적으로도 하시라는 거예요. 과연 선생님이 쓰는 그 결론과 고찰 그런 것들이 다른 선생님들한테 참고가 되겠느냐 하고 스스로 뭐 고민하시고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한번 이제 소프트웨어 1등급에 쓰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이 표를 제가 만들어서 각각 집어넣어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가다 보니까 보이는 거죠. 정리를 해서 이제 이거 카운팅까지, 수치까지는 공개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수업 목적을 보면은, 예, 그 흥미, 그리고, 그러니까 애들의 흥미를 높이고 싶다. 지금 소프트웨어 국가입니다. 애들의 흥미를 높이고 싶다. 뭐 수학이라는 거죠. 수학의 흥미죠. 그리고 수학의 개념이 어렵더라. 뭐, 예를 들어 타원형이라든가, 뭐, 입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는 3D, 그래서 나는 소프트웨어를 쓴다는 거죠. 이런 것이 지금 목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쓰냐면은 게임 요소를 접목해요.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 같은 걸 만들어요. 이렇게. 시뮬레이션 개념을 집어넣어요. 이게 지금 가로로 친 것은 이쪽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캐릭터, 학생 작품을 뭔가를 완성시켜서 그 학생이 뭔가 네 것을, 이거 네 거야 하고 뭔가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수료증 주고, 스토리텔링도 집어넣고.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소프트웨어 활용 수업에서 지금 보이는 경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업 형태는 안타깝게도 교사 중심 강의식 개별 학습이 대부분이에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5등급 형량학습 그런 건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수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하고 저는 지금 걱정을 던지는 거죠. 분석 방법은 설문지가 좀 많고 대부분이다 설문지 리터뷰 비슷비슷한데 약간 설문지가 좀 많고 그렇죠. 이거 역시 초등학생 중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사하는 점 역시 흥미와 몰입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때 학생들의 흥미와 몰입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흥미라는 것은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또 과목의 흥미도 있겠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게임, 캐릭터, 아바타, 뭐 학교 밖과 연계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그 방법들은 여기 나와 있어요. 단순히 캐릭터를 활용해서 하면은 수업에 좋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쓰더라도 그 학생의 모습을 따가지고 만들 수 있는 캐릭터를 쓴다거나 아니면 귀여운 동심을 쓴다거나 아니면 명명권을 이렇게 줘가지고 한다거나 뭔가 그걸 주면서 하면은 더 효과적인가라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느냐 더 어떻게 보면 더 참고할 수 있는 게 더 많이 있겠죠. 거기에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토큰 효과라고 아시죠? 몰랑하게 주면은 이렇게 뭐 도장을 찍어준다거나 네, 그런 게 좋다는 거죠. 시간이 없네. 그리고 지금 소프트웨어 네, 1분 남았네. 소프트웨어 활용할 때 이런 진로 교육, 특수교육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만연하잖아요. 근데 이미 연구대회는 있다. 예. 강의식 개별 학습의 문제, 아까 되겠죠.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지금 하게 되면은 개발하면 고사가 개발할 수도 있고 학생 개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공유할 것이고 저작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업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문제. 수학 디지털 교과서하고도 좀 연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마지막이죠. 여기서 마지막 결론이네요. 결론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빠뜨린 거 말씀드리면은 CT, Critical Thinking이라는 것이 물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은 교과 안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뭐 소프트웨어도 활용 교육이 잘 되길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연구대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합니다.